아, 남자로 태어났어야 돼. 정말 성질도, 성격도, 뭐라 그래야 되니, 이 책임감부터 본인 이제 그 오지랖까지, 아주 그냥 상남자인데. 옷을 잘못 입고 태어나서. 그래서 너무 서글픔이 많은 거야. 하면 눈물이 나죠. 눈물 나지. 왜냐면, 남들한테 좋은 일다 해주고, 오지랖 다 부려서 내 일처럼 다 해줘봐야 늘 좋은 소리가 없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 근데 이 오지랖도 병이야. 맞아. 못 고쳐. 맞아요. 못 고쳐. 그래서 아닌데, 사람인 줄 알면서, 왜냐면 본인 이게 촉이 좋거든. 사람 볼 눈이 있어. 내 중이 지 머리 못 깎는 거. 내가 내 머리 못 깎아서 그지? 그렇지. 맞아, 내가 너무 멀어서 깎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렇지, 남의 거 조언 다 해주고, 그 길로 가면 되고, 이거는 돈이 되는 것까지 얘기해줘. 그래서 저거는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 저건 하지 말라 그러고, 이 사람은 만나지 말아라, 저 사람은 만나지. 누가 보면 만신이여. 그래, 안 그래? 아주 그냥, 그리고 희한하게 오늘 만났던 사람은 내일 또 친화력이 얼마나 좋은지. 또 내일 가면은 그저 오래 만난 사람처럼 막 희한하게 또 나를 만나면 자기 막 과거를 막 털어놓고 뭐 얘기를 해 들어달라고. 그러면 또 어머 어머 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해주고 밥도 같이 해다 보면 결국은 또 본인이 또봐또내 승질이 못 기다려. 아 내가 살게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아주 그런 대포 그런 거 보면은 천상 남자야. 그리고 이 집안에서도 사실은 본인은 장녀는 아닌데, 응? 장녀는 아닌데 장녀 역할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를 자꾸 본인이 다 관여를 하다 보니까 집안일이고, 바깥일이고, 누구일이고, 누구일이고, 내 신경을 안 쓰는 데가 없는 거야.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처럼 만신해. 차라리, 신당이라도 모셔놓고 차라리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이래라 하면은 그래도 할머니가 밥이라도 먹으라고 하는데 뭐 받는 것도 없고 얻어 먹는 것도 없이 매 그렇게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진짜 말 그대로 남똥 닦는 거야. 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기주를 이렇게 놓고 보는데 참 나랑 너무 같아서라고 얘기하겠지. 나도 그래서 그 마음을 알거든. 아는데 근데 또 뭐라고 못해. 아싸리 그냥 그러던지 말던지 그냥 아유 내가 이랬으니까 하고 웬만하고 그냥 넘어가고 말아버리는데 소리 냈다는 거는 안볼 생각. 그만둘 생각으로 소리 내고 웬만하면 소리 안 내잖아요. 근데 조금 그동안에 귀인이 없었다 말은 못하겠지만 나를 도울 사람이 귀하잖아. 귀인이 없었단 말은 못하겠지만, 하지만 항상 보면은 내 운도 남한테 자꾸 좀 주는 형국이야,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혀 안 됐다, 못 됐다, 못 살았다 이런 말까지는 못하겠지만, 좀더 높이 가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일을 자꾸 스스로가 그 운이 자꾸 꺾였다고 봐야 돼. 본의 아니게. 그랬다고 봐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답답해. 지금 만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언제 헤어졌어요? 19년? 19년도에? 그러면 19년도 헤어지고 지금까지는 없었어? 아니 그냥 있긴 있었는데 그냥 막 그렇게 진중한 사이는 아니고 간단간단. 올해 좀 여자가 붙은 남자가 들어와. 여자가 붙은 남자면 유부남? 유부남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 자꾸, 가리고 들어와. 솔직하게 얘기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리고 아, 들어와. 숨기고. 근데 걔 들어오고 나면은 본인 조금 힘들겠어. 그래서, 찝히는 지금 계열수로 보면은 4월, 5월 막 이렇게 좀 따뜻할 때 보이거든. 근데 만약에 혹시 들어오면 좀 여쭤봐. 이 사람이 어떤지. 본인도 은근히 새침대기 같지만은 마음이 여려서 금방 마음을 주는데 또 병이 뭐냐면은 안쓰러운 사람, 안타까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본인 그냥 못 지나쳐서 얘기 듣다가 정을 좀 받아.
뭐니 정이 들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조금 고맘때 들어오는 사람을 조금은 의심을 좀 해보고 가자. 그런 얘기를 하셔. 일은 언제 바꿨수? 일은 한 쉰 지 한 1년 정도 됐어요. 지금은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일이 잡히는데 알아보고 있어요? 아직은. 아직은? 일이 제안이 오든지 잡히거든? 왜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남자 얘기도 했잖아. 일 얘기도 왜 나오냐면 본인 관운이 올해는 좀 높이 뜰 때라서 얘기를 하는 거야. 관운이 들 때라서. 그래서 이럴 때는 움직이는 일이 많이 생기고 밖을 나갈 일이 많이 생기고 사람을 만날 일도 많이 생기고 이래. 아, 이사는 준비하고 있어.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동이겠지. 그래서 자꾸 뭔가 움직이는 일이 자꾸 생기고 내 환경이 변화하는 일이 자꾸 생길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근데 그게 이동을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마라 너무 안 좋으니까 굳이 그러지 마라는 얘기는 아닌데 올해 운이 약간 반반이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데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다지 그냥 본인한테 썩 좋다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올해는 막 그 변화는 많겠지만 크게 움직여야 될 때는 조금은 돌다리 두드리듯이 좀 물어보고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알겠지? 왜냐면 다른 것보다는 저 뭐 남자는 있어요? 저 뭐 저 뭐 돈복은 있어요? 뭐 저 그러면은 뭐 올해는 어때요? 뭐 이런 것들로 오는 거거든. 근데 우리 기준 이렇게 보는데 우리 언니야를 보는데 그냥 웃음밖에 안 나. 왜요? 자꾸 성격이 재밌어. 성격이 재밌어서 자꾸 웃음밖에 안 나는데 그래도 우리 언니가 살 수 있었던 건 하나야. 긍정적이어서 살았어. 인정하지? 네. 그나마 에휴 그래 그럴 수도 있자고 남자처럼 탁탁 턴 거야. 본인이 가슴에 그거를 다 담고 있었으면 사실 못 살았다고 봐야 돼. 그렇지 않아? 그래서 막 큰 일도 작은 일도 어쨌든 나한테 참 무슨 이런 일까지 하는 것까지 다 겪어도 그냥 그래 내가 그렇지 한번 울던 그냥 내가 이런 일 있었다 얘기하던 하고 그냥 다 무마하고 넘어갔지만 올해는 어찌됐든 나이가 있는데 남자 조심하라는 얘기가 제일 솔직히 안 좋은 얘기거든. 너무 미안한 얘기인데 조금은 가리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본인한테 그게 좋은 운으로 기울여지지가 않으니까 전반적으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운이지만 조금 나쁜 쪽으로 흘러주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봄에 딱 한 번? 근데 그거를 찝히는 게 지금 여름으로 보잖아. 4월이면은 봄에서 이제 여름 넘어가는 시점인데 근데 여기 만신들도 달수를 정확하게 찝으면 좋은데 또 그게 약간은 한두 달 비껴갈 수 있으니까 올해를 조금 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근데 4월 달에 혹여나 이제 선생님 말한 대로 손님,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게 정확한 거니까 보고, 만약에, 그때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하면은 경계를 그 대신 놓치지 말되 사람 분명히 올 거야. 남자는 붙거든, 올해. 오게 됐을 때, 그리고 그냥 만나는 거는, 그러니까 정을 드리기 전에, 정을 드리기 전에 여쭤보는 게 좋겠어. 조금 왜 나는 연애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풀릴까? 왜 나는 사람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풀릴까? 왜냐면 본인이 남자 사주라서 그래. 사주팔자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 사주라 본인이 앞장을 쓰고 본인이 자꾸 우두머리가 되고 끌고 가야 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조금 남자가 들어와도 내 마음처럼 안 풀어가지고 좀 오해가 많이 쌓여 늘상. 이상하게 본인은 그냥 하는 말인데도 자꾸 상대가 좀 답답하게 듣고 나도 그가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하고 그런 뜻이 아닌데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싸움이 되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표현이 너무 달라. 서로 얘기하고 표현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나는 요렇게 직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그렇게 안 듣는 거야. 본인도 은근히 욱하는 게 있어서 억울한 걸 못 참아. 맞아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 다 괜찮은데 딱 억울해버리면 거기에서 원성이 확 올라가. 맞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확 하고 부딪혀. 그러면은 우리 애기가 겉으로 볼 땐 사람 좋은 것 같지만은 은근히 저 가슴에 고집이 있거든. 앉아.
솔직히 못 줘. 차라리 너 거 안 먹고 말고 안 보고 말고 막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버려. 그 극단적이야. 그냥 탁 그냥 보면 보고 아니면 말고 그냥 탁탁. 약간 칼질을 한다는 얘기거든. 자 듣고 있어봐봐. 왜 남자가 없을까? 그지? 본인 직성이 그만큼 조금 남들 위에 서야 되는 직성이 있기 때문이다. 잘 맞춰. 안 맞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딱 억울해 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팽글팽글 도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잘 쌓았다가 팍 무너뜨려 버려. 그게 여러 차례.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 늘상 내가 잘못하게 돼 버리고 얘기하다 보면 본인 흥분해서 잘해.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내가 미안할 게 아니지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 억울하게 자꾸 내가 잘못한 게 되고 미안한 게 돼서 생각 나중에 곱씹어 보면 내가 너무 바보 같은데 그 순간 대처가 잘 안 돼. 내가 막 너무 흥분해서 이제 그런 게 조금 본인이 그 살이 좀 있어. 칼질을 하는 거지.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언니야도 이렇게 바늘을 다 꽂고 있어.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살침을 자꾸 상대에게 주다 보니 나는 나만 상처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나도 그들에게 그 살침을 쓰고 있어서 그들도 나로 인한 상처를 받고 있었다 이게 주는 거야. 맞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내가 칭찬했잖아. 긍정적이다. 나중에 또 인정을 해.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랬던 것 같아. 맞아, 맞아. 항상 그래. 그러니까 털고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올해가 좀 중요할 것 같아 언니한테. 사람 만나는 게. 그리고 앞으로 저 이제 뭐 해 먹고 살까요? 저 이제 뭐 앞으로 뭐 해야 될까요? 근데 본인은 말로 하는 직업이 맞는데. 저 원래 지금 피아노 선생님이거든요. 강사. 그리고 지금 올해도 조금 늦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대학원이 한 학기 남아가지고 그거 다 하고 이제 뭐 학원을 차리든 뭘 하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어쨌든 아까 봄 여름쯤이 본인한테는 수가 그닥 좋지 않네. 그러니까 뭐 그 후로 보되 어쨌든 본인은 말로 하고 지금 말한 대로 가르치고 이런 게 잘 맞아. 직업은 잘 선택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감을 앞장을 서야 되는 직업이라고 했었잖아. 앞장을 서야 되는 일을 해야 돼. 내가 주가 돼서 내가 끌고 가고 이끌어 가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내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는 건 좀 비워야 돼, 마음을. 이해돼요? 네. 왜냐하면 내가 앞장을 서고 내가 주가 되고 그런 사람,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 그런 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능력은 좀 배제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냥 품을 생각으로 사람을 데리고 갈 거면 살 사람이 생겨. 근데 그게 아니야. 만약에 나는 그렇게는 굳이 싫어요. 그럴 거면 연애할 사람을 만나야지. 그러니까 약간 거기에서 내가 선택이 갈려. 늘상 그게 우문이거든. 그치? 근데 나는 또 자존심이 있어. 사람 보는 이목이 중요해. 본인. 그래서 너무 또 낮은 사람 못 만나고 찌질한 거 못 만나고 좀 그게 있거든. 그치만 약간 좀 정말 지극히 평범해서 막 수입이 대단하진 않더라도 지극히 평범해서 막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고선 좀 어려워. 만약에 능력 있는 사람 만날 거면은 갔다 온 사람을 만나야 되고. 요새 꿈이 좀 바뀌어서 옛날에는 약간 슈퍼맘? 약간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약간 현모양처?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집에 그냥 앉아서 다 이렇게 케어하고 좀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어렵지. 지금이라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때 2019년에 이혼을 한 거라서. 근데 또 말씀하신 거 들으면 또 그렇게 또 제가 엄청나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바라고 있는 건 또 아니라서. 그치, 아니지.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긴 한데, 또, 사실 전 남편이랑 지금 아직까지 연락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아기가 너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사는 거를 너무 바라고 있어서. 그리고 뭐, 저는 사실 뭐, 저희가 되게 욱해서 헤어진 케이스인데,
저는 좀 천천히 천천히 일찍 결혼한 것도 있어서 아직 지금 파병에 가 있고 7월 달에 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7월에 오면 좀 생각 좀 해보자 해서 천천히 천천히 다가가서 뭐 결국은 뭐 나중엔 좀 잘 해보자라는 그런 저는 그런 생각인 거고 애 아빠는 아직은 좀 자기 좀 힘들어서 파병 간 거니까 좀 냅둬 봐라. 그리고 나는 어쨌든 그래도 합칠 생각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아기를 위해서 너랑 나랑 뭐 이렇게 서로 응원해주고 친하게 지낼 생각까지는 있다. 그래도 아직 결론이 이렇게 열려있는 결론이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애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19 됐죠? 벌써 19 됐구나. 천천히 가고 싶다라는 말은 잘 선택한 거예요. 네, 저는 급하게 갈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둘이 섣불리 갑자기 환경을 바꿔버리면 아이가 미쳐요. 아이가 미쳐서 안 돼. 왜냐면 애가 지금 이제 개띠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의 사실 솔직히 얘기할게 엄마랑 충살이 있어. 애기가. 그래서 같이 못 사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이 아이가 조금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운이 아직은 안 왔어. 그랬는데 같이 만약에 만나서 얘 마음은 알겠지. 근데 둘이 그런 상황이 안 됐는데 결합을 했을 경우에는 애가 미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천천히 가되 그걸 올해 안에 이루려고는 절대, 하지 마요. 올해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근데 또 이게 모르겠어. 여자를 숨겨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느 간편으로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건 인간의 바람이 한번 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좀 조심히 넘어갈 만한 일이야.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럼 배제는 못해. 솔직히 말해서 아예 배제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괜히 두 번 상처받고 그러지 말고 물론 아이가 주체가 돼 있는데 아이라는 이 매개체가 있는데 두 부부가 연결되면 제일 좋지. 서로 미운 감정은 크게 없어. 왜냐면은 승지들이 둘 다 비슷해서 솔직히 맞아요. 누가 더 뭐라 할 게 없어. 니나 나나 똑같아. 거울 같거든. 부부가 희한하게 거울 같았어. 그래서 니가 더 잘났네 내가 더 잘났네 할 수도 없는 사람이야 둘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같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도 잘 통했고 순간 이제 막 저지르는 거를 잘 했잖아. 어찌 보면 결혼도 저지른 거야.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합치는 부분도 둘만 생각할 때는 저질러도 상관없는데 갑자기 지금 아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애가 미칠 것 같아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요. 둘 다 욱하고 이런 거를 애기가 중간에서 너무 못 견뎌 힘들어. 왜냐면 둘 다 너무 강해. 그렇지 않아? 맞아요. 근데 얘는 너무 안 그래. 여리여리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부부에 이런 아이가 나왔을까 맞아, 정도로 너무너무 순하고 너무너무 야입이고 야들하고 막 이런 아이인데 맞아. 그 등살에 애가 갑자기 막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으니 애가 일단은 20살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서 그리고 둘이는 사실은 조금 거리를 두고 왕래를 했을 때 서로 돈독해. 약간 주말 부부식 그런 식으로 살았다면 둘이는 헤어질 일이 사실은 크게 없었을 수도 있어. 예전에 우리 그렇게 같이 안 살았어 했을지 몰라도 그때 다시 부딪힐 때마다 자꾸 예전보다는 자주자주 부딪히는 상황이었다 그래. 그때는 같이 살면서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계속 주말 부부였는데 아까 할머니가 그러잖아. 둘이는 떨어져 있으면 안 헤어졌을 거야. 그랬을 텐데 이제 살면 이상하게 둘이는 아까 왜 너무 똑같았어.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 알아? 내가 가진 모습 중에 가장 싫은 모습이 있잖아. 그거를 저 사람한테 보이잖아? 아... 그걸 못 견뎌. 맞죠. 지적해야 돼. 둘이 똑같아.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가기가 우리는 모르지. 제3자까지 이렇게 바라봐 줄 때는 아 맞아 그랬네. 하지만 그때 당시엔 절대 인정할 수 없거든. 그래서 둘이는 인연은 인연인지라 이게 세월이 지나도 분명히 연락 원하고 뭐 연결은 되겠지만은 근데 지금은 합칠 때는 아니시래.
이런 식으로 만나니까 또 둘이 좋은 거지, 괜찮은 거지. 둘이 또 한 지붕 또 살았으면 또 문제야. 이제는 너랑 나랑 이제 끝이다고 아예 뭐 서로 보내 안 보내 가지고 그 극과 극의 상황을 가져.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그래 그 남자가 또 신랑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달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거거든요. 양력으로 하면 그 정도 될 수도 있어서 한두 달 더 믿겨가면 그죠? 하여튼 물어봐요. 그때 돼가지고 신랑 것도 한번 넣어서 물어보든지 정말 조금 그게 진전이 있고 진행이 될 것 같으면 한번은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해보죠. 아주 아닌 인연은 아닌 거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렇게 아닌 인연이었으면 진작에 서로 안 봤겠지. 그렇죠. 그치? 근데 서로 근데 아우 지겹다 하면서도 서로 보잖아.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일단은 지금은 뭐 크게 우리 내가 왜 그냥 본인 성격만 찍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사실 크게 뭐 나비 보이는 게 없었어 본인 거는. 근데 지금 애 얘기를 하니까 아이는 지금 많이 예민하겠네요. 네. 애 때문에 좀 아이고 저는 맞아. 지금 본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아이가 좀 많이 예민하고 그리고 왜냐면 애가 되게 감수성이 풍부해요. 여리고 그리고 또 예민해. 그리고 은근히 까다로워요. 은근히 까다로워서 자는데도 뭐 잠자리도 까다롭고 먹는 것도 까다롭고 왜 로션 한번 바꾸면 왜 피부 뒤집어지듯이 막 그런 까다로운 애들 있죠? 얘가 좀 그래. 이런 까다로운 애가 지금 어쨌든 이 세월을 견디고 살아가느라고 애는 쓴 거지. 그리고 그때 당시 잘 생각해보면 우리 애가 3대였을 수도 있어. 부모가 이제 이혼했을 그 시점이. 그래서 사실 그때 외국으로 그냥 보냈거든요. 그 이꼴 저꼴 보지 말라고 그냥. 그랬었구나. 아휴, 하여튼간에 지금 올해 또 이 친구가 19이다 보니까 수도 그렇고 엄마야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본인 앞길에 대해서 앞일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가 없대 할매는. 근데 우리 그 아이를 생각하니까 약간 염려가 담기는 거 보니까 이번 한 해가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우리 아이가.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엄마야 가지고 마음으로라도 본인은 솔직히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맞아요. 뭔가 그렇다고 해서 어디 뭐 이렇게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 네. 항상 보면은 자기만 믿고 있다가 그냥 궁금해서 한번선 뒤따라서 이런 데 왔던 거지 본인이 궁금해서 찾아보지도 않는 성질인데 요즘에는 사실 본인 뭔가 변화가 느껴지고 뭔가 바뀔 것 같고 또 아이도 약간 좀 불안성이 있었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의뢰를 한 것 같아. 근데 하여튼 간에 이 아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그냥 넘어가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올해. 알겠죠? 네. 그것만 하면 괜찮아요. 얘 때문에 올해 급하게 묻게 붙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둘이 둘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그 둘이 산다고 해도 지금 뭐 한 번에 합치진 못하거든. 사실은. 맞아요. 되게 오고 가고 왔다 갔다 몇 개월 봤다 몇 개월 안 봤다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데 얘를 보니까 조금 얘가 힘들 것 같아 중간에서. 너무. 그래서 하여튼 우리 얘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다음번에 아무튼 또 물어보러 오셔. 네. 감사합니다. 네. 네.